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벌 준다는 말이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뭐를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직접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벌은 결국 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하고 사단 쪽으로 사망 쪽으로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아빠가 실제로 벌을 주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랑의 매를 때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징계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징계. 그 이 징계라는 단어는 이 사랑의 매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뭐 어떤 비리가 발견돼서 징계당한다. 그거는 벌 받는다는 얘기지. 사랑의 매가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매를 이제 징계 여기 보면 징계를 받아 이렇게 번역한 것은 잘못한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형벌을 punishment라고 그래, punish. 벌 준다, 그죠. 근데 이 징계는, 이 사랑의 매는,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고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라는 말인데, 그것을 영어로는 chasten. 좀 현대이고 옛날 영어가 돼서. chastens.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벌 준다는 거하고 punish 하고 chasten. 이건 이제 벌 주는 것은 뭐 새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죄값을 뭐요 받아서 고생 좀 해봐라 이제 이런 뜻이고 그런 건 하나님 안 한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건 한다? 이 징계 사랑의 매를 때리시기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어떻게 때릴까? 징계를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때린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저를 외할머니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매를 때릴까? 그 방법이 뭘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자식을 벌 줄 때 다 그게 막 사랑의 매입니다. 근데 사랑의 매를 때려야지 이게 진짜 벌을 주면 안 돼요 사실은. 자, 그 사랑의 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뭐 매를 가지고 진짜 때리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뭐 고통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자, 디모데 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어. 버렸다. 이 양심을 버렸어.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상구 박사가 양심을 버렸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상구 박사가 자꾸 생명 이 얘기를 하니까 생명으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 뉴스타트만 마련해주면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서 치유하신다. 라는 이 진리. 이것이야말로 옳다. 나는 이것만 가르치겠다. 라는 하나님이 넣어준 진리의 마음, 양심을 버렸다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 박사 찾아와서, 박사님, 참, 이 새로 나온 건강식품인데요. 이거를 좀, 같이, 지금 곧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생산할 예정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만병통치입니다. 박사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신문에다가 글을 쓰신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방송국에다가 로비를 좀 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이것이 만병통치라고 말씀만 해 주시면, 앞으로 수익금의 25%를 박사님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돈에 팔렸어. 양심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생명만 있으면 치유될 수 있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낫는다.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 자, 그렇게 그동안에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열심히 전하던 이상구가,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된 판인지, 자꾸 돈을 더 찾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기 이제 그 가운데 그랬죠. 우메네오라는 사람이 있고, 알렉산드라는 사도 바울의 이 두 제자가 있다. 얘들이 참 양심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손을 했어.
그래서 그두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너희들 이제 믿음도 없고, 양심도 버렸구나.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사단 쪽으로 뭐예요? 너희들 쫓아버리겠다. 이런 말로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왜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욕심을 선택해버렸어. 돈에 대한 욕심을 선택해서 이미 사단 쪽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누구 쪽으로 가버렸어? 사단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 돈, 그 너희들 앞으로 얼마나 살 거라고, 거기에 너희들 왜 정신이 팔렸냐, 그건 아니야.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뭐라 그래요? 아이, 뭐, 저희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뭐, 예수님을 전파할 생각은 이제 그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두 사람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올라 그래도 계속 뭐 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 사단 쪽으로 뭐요? 가! 하고 내어주고, 사단한테 이두 사람을, 자, 너희들, 우리하고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사단 쪽으로 가. 우리하고 이제 도저히 이제는 같이 못 있겠어.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누구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저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어떤 표현이라고? 예, 하나님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왜? 사실은 사단이 이두 사람을, 아니, 사도 바울이 또는 하나님이 이두 사람을 사단한테 가라고 내가 쫓은 건 아니죠. 아니죠. 이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쪽으로 갈라 그러니까 말리다 말리다가 결국은 정 그렇다면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해봐라. 자, 그래서 이상구가 저는 돈 쪽으로 갈렵니다. 하나님이 이상구를 그렇게 말렸어. 정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 자꾸 저보고 하나님을 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눈들 머리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절대로 이 새끼 이리 오라 말해 너 글로 못 가. 그러는 분은 아니니까. 결국 상구가 사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 쪽으로 갈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상구도 사랑하신다.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상구가 자기를 떠나 사단 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마음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상구가 만약 그렇게 돈을 따라가면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생길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구는 그동안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뉴 스타트만 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뭐 매월 뭐 총 매출의 25%를 드리겠다는 거를 고지고대로 뭐예요? 믿어.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상구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뭐 한 석 달쯤 받다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안 주고 이상구 박사 이용해가지고 선전만 실컷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할 거 하나님은 뭐예요? 뻔히 아니까. 그래, 상구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 해봐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너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그게 사랑의 메다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뻔히 알아. 그럼 이제 상구는 이거 매월 이 총 매출이 25%면 매월 한 2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 2억 원 매월 들어오면 야 이거 어디다 투자하고 뭐 계획이 다 섰어.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2억 5천씩 받아가지고, 이제, 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상구한테 또, 뭐가 붙어요? 우리에게 투자하십시오. 이상구는 이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야. 그 투자도 또 사기야. 하나님 다 알아. 상구는 이게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저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거, 지금, 내 돈 5억을 지금 투자하면, 1년 후에, 10억이 된단 말이요. 그래요? 왕창. 그래서 이거 진짜 돈 투자처를 만났다. 이래가지고, 또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까지 받아. 왜 앞으로 뭐예요? 매월 2억 5천이 나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또 5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투자를 한 거야. 석 달 돈 주더니 그 다음부터 안 줘. 은행에 이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 막대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구는 지금 몰라. 상구는 지금 막, 내가 막, 금방 좀 있으면 100억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이제, 연분홍빛 꿈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
삼고야,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렇죠? 한번 해보고 싶거든?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상구를 그 사기꾼들에게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한 3달 후부터 어떻게 상구는 이제 죽을 지경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가지고 있던 조그만 집도 다 뺏기고. 그래서 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상구가, 참, 내가 진짜 바보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진짜 네 그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상구를 그렇게 꼬실 때 그를 허락해 주는 것을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뭐라고 징계라는 말은 참 쓰기가 싫어. 왜? 한국식으로 하면 징계는 벌이니까. 근데 그게 벌이 아니라 사실 이 chasten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자비롭게 사랑으로 달랜다는 뜻이에요. 자꾸 달래고 충고하고 이런 게 이제 chasten인데.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여러분이 대충 이제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우메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뭐예요? 징계를 받아. 징계를 받아.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고통은 하나님이 실제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구에게. 실제로 고통을 주는 것은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저는 이렇게 징계를 받아. 라는 번역은 참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뭐라고 번역을 안 했습니까? 징계를 주어라고 번역을 안 했단 말입니다. 징계를 받아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는 건데? 사단으로부터 받는 건데. 네. 자기들이 사단 쪽으로 가고 싶어 가지고 갔더니 속았어. 그래서 그 고통을 사단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아, 벌을 받아. 자, 여기 이제,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회방하지 말게. 여기 회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또는 이 상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뉴스타트 그거 사기야. 내가 이때까지 그 속았어.
뭐 하나님이 병 낫는다는 거 그거 내가 완전히 속았어.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 얼굴에 뭐예요? 똥칠하는 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회방.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러한 고통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내 욕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런 고통을 입혔구나. 나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징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따끔하게 매를 때려가지고 너무 새끼들 이제 다시는 뭐야 이제 그런 도망가지 않도록 그거는 그건 형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시험이라 그럽니다. 시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줘서 징계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고통이 주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란 게 있어, 시험. 이 시험, 시험, 이제 영어로 하면 테스트. 이 녀석이 믿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누가 인간을 테스트, 시험해 본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교회다가 돈도 잘 내고, 정말 교회 봉사도 잘 했는데, 이 집사님이 암에 들 것 걸려. 그러면 이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목사님, 제가 십일조를 얼마나 착실하게 잘 내고, 저보다 이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설명할 길이 없으면 뭐라고 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라 그래요. 뭐를 시험해요? 얘가 이때까지 십일조도 잘 내고 정말 교회 봉사도 잘 했는데 얘가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안가 가짜 믿음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암을 주셨다. 즉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시험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앞으로 더 잘하세요. 집사님이 여기서, 나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저는 막 앞으로 교회도 안 나갈랍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누가 원하는 거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래, 참, 어떻게 어떻게 교회 생활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섭섭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라고 만들고 싶은 존재는 누구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직접 손수 믿음이 진짜로 좋은 놈인지 별 볼 일 없는 놈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테스트를 해서 해봐야 알겠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 시험 안 해봐도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하나님 뭐예요? 다 알아요. 그거를 뭘꼭 시험을 해봐야 돼.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유명한 얘기다 보니까, 자,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서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암 걸리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시험했대. 이건 뭐예요, 이거? 또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네. 아시겠죠? 사실은 누가 시험하는 건데? 사단이 시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받을 때, 자, 시험은 누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람들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시험의 주체가 아직도 여기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을 인간들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누가 주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친히,
하나님 친히, 하나님 손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로 지금 직접 친히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거요?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은 누구요? 악은 사단. 그래서 이 악이 사단이 하나님을 하나님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어디로 나갔다? 광야로 나갔다. 그런 말 있죠. 자, 그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시험을 실제로 예수님에게 주고 시험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마귀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이란 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뭐예요? 미끼야. 마귀가 낚싯대를 딱 들고, 그래서 아주 맛있어 보이는 미끼. 그거를 상구가 물면 마귀가 어떻게 탁 낚아올리는 거야. 그게 이제 시험에 걸린 거야. 시험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마귀가 시험을 줄 때 미끼를 탁 던지면 참 잘 물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는 어땠어요? 사단이 세 번 미끼를 던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안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하려 그래도 시험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악이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 받지 않는다. 그 말대로 예수님이 악, 즉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지만 3번 마귀가 시험을 줘도 예수님은 뭐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게 호응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 와서 상구 박사님 투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상구에게 욕심내지 마라. 맞아. 투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물지를 않았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출처가 누구라? 사단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 문화는 다 이거 하나님 시험한다고 그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버려. 그렇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약간 이 요즘 뭐 건망증이 있는지 이 상구가 어느 정도 잘 믿는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으로 보시면 벌써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눈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주 심히 주리신지라. 누가? 시험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사단 자체를 그 별명이 있어.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는 유혹하는 자. 또는 사단의 별명이 한몇개 돼요. 또는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시험을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 시험을 봤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청구를 했어요? 누구를? 베드로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 저는 예수님 죽는데도 사형장에도 같이 갈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을 때 베드로 뭐라 그랬어? 나는 그런 예수 모른다고. 이래가지고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 세 번씩이나. 베드로가 무서웠어. 예수님은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군중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군중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저거 말이야, 저 제자인 것 같아. 아니라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도록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한번 베드로를 그렇게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 시험 결과는 뭐예요? 0점이야. 0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점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예수님을 세상에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을 하다가 그냥 하룻밤에 뭐예요? 모른다는 거야. 난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응? 시침이 딱 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 뭐예요? 잘라. 예수님은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네, 안 잘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을 베드로가 모른다고, 예수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침을 딱 떼고 나니, 이제 베드로는 예수께 돌아갈 수 있어 없어요? 돌아갈 수 없지. 돌아갈 수 없죠. 세 번을 나는 예수는 모른다고 해놓고, 그 제자 중에도 뭐예요? 수제자인데. 그러니, 자, 예수께 돌아갈 뭐가 없어요? 낯짝이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예수께 돌아갈 낯짝이 없어.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자기가 세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는 그세번 부인하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배신자야. 그렇죠? 이제 배신을 하고 나니, 사단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겠어?
너 같은 놈이 수제자야. 꼴 좋다. 예수님이 너 같은 놈을 이제는 쳐다보지도 뭐요? 않을 거야. 왜? 네가 배신했잖아.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맞으면 무슨 적이요? 좋은 적이지. 네, 좋은 적이죠. 베드로가 수제자라도 세 번을 부인하고 나서 사단이 네가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을 때 스님, 이제 예수님은 너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맞아 이래버렸어. 베드로도 사단이 그 말을 자기에게 해줄 때 그 말이 맞다고 시인을 해버렸어. 그렇지, 맞아. 내 같은 놈을 왜 받아주시겠어? 그 찰나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오해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절망 상태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뭐 전에 밤중에 닭이 울 텐데, 밤중에 닭이 안 울죠. 밤중에 닭이 울 텐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을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면 사단이 막 공격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너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럴지라도 나 예수는 너를 받아준다는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멋진 장면입니다. 보시면, 자,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러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 말.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뭐라 그런 거요? 너는 끝이다 그랬어.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는 안 받아준다. 너 같은 배반자를 왜 받아주겠냐? 라고 속일 때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같은 배반자라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나를 받아 주신다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깊이 알면,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뭐예요?
사단이 하는 말에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서 이제 나는 가만 없다. 이러고 있었어.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한 말.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마라. 내가 기도한다고. 그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악령이 꽉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은 그걸 기억을 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닭이 울기 전에라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다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원숭이가 숯을 먹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 시킨 거예요. 닭이 우는 것도요, 닭 지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닭이 우는 시간, 새벽 5시에 울게 돼 있는데, 닭이 무슨 시계를 보고 5시에 맞춰서 웁니까? 닭들이 일제히 하나님이 이 노래, 송 중추, 노래 중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탁 보내서 신호를 주면 거기에 이때 흐르던 뇌파가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번쩍하면 꽉꽉 소리가 쳐져.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그때가 밤 12시 반, 1시쯤 됐어. 새벽 1시. 닭이 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는 말을 기억을 나게 해줘야 돼. 그래야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뭐예요? 않을 것이라는 그 버리지 말도록 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닭들 중에 제일 목청이 큰 장닭 한 마리를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골라가지고, 이, 내라고. 영적 신호를 보낸 거야. 그랬더니, 이 장닭이, 목소리 제일 큰 놈이, 그걸 자다가, 갑자기 뭐예요? 시계를 보니까, 한 시밖에 안 됐어.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이거? 그랬더니, 옆에, 닭들이 깨가지고, 저 시간, 뭐, 시간도 안 돼. 왜 그래, 너? 그러니까 이제 이 장닭이, 그 이상한데? 왜 이렇게 자꾸 울고 싶지, 이거? 자, 자자, 우리. 그 사람이 또, 착착, 가니까, 꼬꼬! 시끄러운 새끼야! 그 사람이 꼬꼬! 하니까 어떻게 됐어? 꼬꼬!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영화가 있었어. 누구를 위하여 닭이 우느냐? 누구를 위하여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탁 들으니까, 하나님은 벌써 내가 세 번 부인한다는 사실을 뭐요? 알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해도 하나님은 나 절대로 버리지, 뭐요? 않아.
그걸 탁 깨닫고 정신이 번쩍 돌아왔어. 그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이제 방을 옮겨요, 건물을. 그래서 한 건물에서 나와서 다음 건물로 가면서 베드로가 있는 쪽을 쳐다봐. 그래서 베드로가 쳐다봐요. 그래서 두 눈이 마주쳤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슨 눈길을 줬을까? 새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온다고? 이랬을까요? 베드로야, 닭소리 들었지. 그래서 꼭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 자, 너는 꼭 뭐요?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 형제들을 어떻게 굳게 하라는 말이요?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이거야. 응? 내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닭을 울게 하셔서 그리고 나를 보시면서 그래.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안 버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네 형제들에게 가서 뭐요? 가르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렇게 써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기회다 대놓고, 너는 끝났어, 그래도. 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왜?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뭐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 라는 믿음은 여러분 꼭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 안 받습니다. 박수 안 쳐요. 왜 안 치게? 왜곡합니다. 아,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끝까지 뭐 믿으면 되겠네요. 결국 박사님은 뭐를 가르치고 있어? 그냥 믿으면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에요? 아니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막 그래도 막 믿으면 된다. 진짜 그렇게 해서 진짜 믿는다면 맞아요. 오케이? 그러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 이제 내가 이제 끝나는 순간이니까 믿어볼까?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사단이 성령을 막고 있었는데 성령이 와서 베드로야 예수님은 너를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예.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